간절히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조영관입니다. 조영관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생양식 공천의 원칙 그리고 일부 우선 추천 예외 적용 이런 제도적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새로운 인물들 영입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과연 잘 골라서 투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좀 다르고 청와대가 또 원하는 인물들이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갈등이 빚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그럼 용산의 뜻이 당에 전달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뭐 검사공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의원 실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그 또 현직 또 그리고 뭐 지금 원외위원장들 다 그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 주셨는데요. 미리 질문 나오기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공천 없다. 검사왕국 뭐 그런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공천하겠다, 뭐 검사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아,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 대통령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또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필요할 때 서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의견을 주고받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에 나름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 인물이 등장되는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예전에 그 15대 총선, 국회 총선 때였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비서였을 때 총선 공천에 선거하면서 그게 총선을 승리했던 그런 사례가 아직도 오랫동안 모범사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물 등용시키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 제가 당대표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지켜야 될 것 또한 지켜나가면서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인지 조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공천 관련된 부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뒤에서 다른 분이 더 질문하실 거고요. 그 최근에 그 제가 날짜는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총선이 한 290 한 뭐 한 3, 4일 정도 그렇게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니만의 300 정도 앞두고 그 최근에 이런 조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대개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6% 정도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높고 또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을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는 정권 견제론 높은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추세는 있어 보여서
대체 이제 수도권이 결국은 가장 의석도 한 121석으로 가장 많고 여기서 승부를 겨뤄야 될 텐데 수도권 민심이 왜 그렇게 조금 유보적인 건지 그러면 이제 중도층 부분이라든지 2030 부분이 어쨌든 지난번에 대선 때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분들이 약간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탈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끌어낼 것인지 수도권 승리 방책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여론조사 보도한 걸 자세히 봤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무겁고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불과 1년 전이죠. 저희 1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가 상당히 큰 차이를 이겼고 그리고 인천시장 선거도 이겼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를 지기는 했지만 1700표의 아주 적은 표차를 근소하게 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우리 하게 달렸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 정당의 지지율을, 수도권의 지지율을 포함해서 정당의 지지율 자체가 아직도 조금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수도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 뭐니 그래도 저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민심들은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매우 높고 좋은 사람, 정말 괜찮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은 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거의 뭐 의석을 가지지 못할 만큼 거의 그냥 아주 이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 수도권 지역인데 거꾸로 우리의 좋은 인물을 등용시킬 수 있는 창구는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정당 지지율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등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름 이제 여러 분야의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활동적인 분들에 대한 욕구,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욕구도 충족하고 우리 책임도 충족할 수 있는 좀 젊은 사람들, 그분들이 산업 분야 혹은 또 뭐 그 학계 또 혹은 뭐 노동계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을 지금 골라보려고 여기저기 지금 인재풀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나름 의견이 적극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뭐 접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등용을 통해서 수도권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신문 이종락 편집인입니다. 저는 뭐 공천하고 대통령 관계를 뭐 잔뜩 준비해왔는데 이미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까지 먼저 공천 관련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대 총선을 지켜봐도 제일 문제는 사실 외풍입니다. 대표가 대통령과의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이시죠? 관계에서 과연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게 관계이고요. 그러니까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외풍이 지켜지지 외풍을 잘 못 막을 때는 이 경선 불복이나 무소속 출마 그 다음에 이런 탈당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불협화음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보관을 해주시기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아까 뭐 지금 뭐 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니 뭐 존재감이 부족하다니 뭐 이런 뭐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어제 그 대표님께서 국회 연설에서 격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연설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 그 말씀이 좀 정치적 언어가 좀 다소 과격하지 않나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후자 답변부터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좀 더 점잖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까 외풍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은 아픈 공천 역사가 있습니다.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광고가 신문가하고 나가면서 선거에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진박 감별사가 등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던 선거 환경이라고 평가받았던 선거 있기 그 전해 연말쯤에는 우리가 180석 된다는 소문이 돌 만큼 좋았던 선거 환경이 몇 달 사이에 아주 급전 직하로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아픈 과거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21년째 지금 정치에 들어온 지 다 돼 가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어떤 때는 뭐 추락도 해서 지역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 좀 희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울산시장 선거고 저는 공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개입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그 추락, 그 지역 문 앞에까지 갔던 추락,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로 세워놓는 사명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제가 그때 각오를 다졌고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각오는 확고하고 그렇게 실제로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뭐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뭐 그냥 여기저기 마구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사이에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 쇄신 이제 부분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하고 이제 문호동 부임금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성 있게 이게 의지가 구현되려면 민주당에 대한 조건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혼자라도 이 두 가지 쇄신안을 약속하실 의향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 당은 당연히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서 뭐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면 선행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인데 민주당의 동참을 제가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이 포기와 관련해서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마라. 되지도 않을 짓을. 이렇게 하는 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포기가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인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그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때로는 회기를 중간에 끊고 회기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국회법을 지금 여러 가지 국회법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본회의에 그게 뭐 부의된 다음에 표결하는 과정에서 공개 투표를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본회의 부의된 때로부터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체포의 그 지금 이게 불체포 특권 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가 생겼느냐. 구속전 심사 제도, 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표현합니다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피의자를 법원에서 소환해가지고 그 직접 심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문할 때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일종인 구인장을
그 사람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라 그러면 잡혀가야 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구금 장소에 기다리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 본인이 출석하겠다면 출석하면 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서 국회에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으면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헌법을 안 고쳐도 얼마인지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서약하는 것 말고도요. 입법을 통해서도 얼마인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총선 관련해서 간략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 대표님께서 뭐 별로 원하지 않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선거 사령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 체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생각이신지 아니면 총선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질문이세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 당은 뭐 단연코 제가 대표가 돼서 총사령탑이 돼서 늘 지휘할 것입니다. 선대위도 당연히 구성할 것이고 필요하면 뭐 수도권에 별도로 또 좀 더 좋은 인물 또 우리의 취약 지역의 좋은 인물들을 사령탑 사실상 또 현지 사령관 형태의 그 지역 그 분야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겠죠. 그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사령탑 역할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대표님 체제로 중심을 잡고 가되 또 별도로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선거 전략을 위해서 선거 대책위원회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경선 때 저하고 여러 가지 뭐 경쟁을 벌였던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국민적 지지가 꽤 괜찮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다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 외교 안보 분야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촉발돼서 대중국 외교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빠른 시간에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 오염수 방류 문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좀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이 인접국에 대한 배려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바탕으로 깔고 오히려 일본 정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쪽에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태호 실장님 질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질문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졌던 스탠스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AEA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우리도 그 검증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에 대한 정부의 적응을 충분히 적응받아서 우리가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대로 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정부가 아주 잘 대응했다 그러고 지금 정부는 잘못 대응했다, 왜 잘못 대응하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오늘도 뭐 일부 언론의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만 한국 원자력 학회인가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면 뭐 정략적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다 저런다고 할 것 같으니까 싹 빠지고 정말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죠. 저는 뭐 적극 찬성하고 그분들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과학적으로 그걸 접근해드리지 그게 국민들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위험하지 않은지를 정치권이 판단하느냐 과학이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인 겁니다. 탈원전 한번 보시죠. 아니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저는 뭐 다른 의견이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건 이념 과잉의 어떤 정치 과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자체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춘 것인지 아닌지 정부의 접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접근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로서 정확한 정보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고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히 그것을 첫 번째 과제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2011년부터죠. 2011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수입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수입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산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정부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모든 어종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겠다.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각 그에 대한 폐기 조치와 지정 조치를 하겠다. 지금 92개인가 되어 있는 검사하는 것을 200개로 늘리겠다. 우리 바다에 92군데, 92군데에다가 지금 검증을 계속 그 실어 채취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2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바다 200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국내가 우리나라가 충분히 참여하고 정부의 제공을 받고 검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판단. 그 판단은 우리나라만 특별히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국제적인 기준인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정부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취했던 그 방침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취하고 있고 첫 번째 원칙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킨다. 두 번째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앞으로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철저하게 더 검증하고 국민들이 밥상에 위험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도 가서 지금 검증 결과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데이터가 합리적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또 그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지금 그걸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많이 꼬여있는 그 대중국 외교 관련해서는 정영관 실장, 남구부 국장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한중 관계가 아주 뭐 지금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칭하이밍 대사 약간은 이런 말은 빼고요. 무만한 발언이었고 이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고 또 근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 그 강대강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우려 또 같이 이렇게 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관계 기조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 일각에서 또 시민단체들도 신라이밍 대사 뭐 추방 이런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라이밍 대사 부분을 좀 중국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두 팀으로 나눠서 중국을 방문한 게 논란이 됐는데 중국의 지금 갈라치기 전략에 지금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그 당정이 너무 한 목소리로 그 대중 강경 그 목소리를 쏟아낸 것 아닌가 하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당이 세게 나가면 정부가 뭐 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정부가 세면 당 일각에서라도 좀 뭐랄까 중국과 어떤 물밑 그 교류 채널을 연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중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남국 국장님 지적에 대해서 한편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 중에 싱하이밍 대사 뭐 그 이전 추구홍이었나요? 그 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게 대사로서 과연 비엔나 협약에 정해진 주재국과 본국 사이의 우호정진에 우호 협력정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이전의 대사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한 대사인지 아니면 주한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총관이라 되는 사람인지 하는 느낌을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했었는데 그것이 주한 중국 대사를 뺀 나머지 대사에게서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인식을 못했다. 저는 그 점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 훈계하듯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되고 뭐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협박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럼 가만히 두고 당신 조심하시오라고 구두 경고만 하고 마쳐야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죽은 국가입니까? 생각 바꿔놓고 보십시오. 주일대사 그랬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겠죠? 죽창 들고 나왔겠죠? 광화문이 아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주일대사 그랬는데 아 주일대사 그냥 구두로 경고한다 하고 끝냈겠습니까? 왜 근데 일본 대사에 대하고 중국 대사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일본부터 우리가 침략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 과거사는 아직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이 더 전향적 자세로 대국민,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더 전향적인 자세를 그랬어요. 제가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때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주중대사를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난 바로 그날 저는 공개적으로 주일대사의 예방을 받고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사실을 기대한다고 제가 명확하게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당신들 전향적인 대사 그 아니 뭐 한한령 그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한한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당신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사실은 당보다 훨씬 더덜 강경하게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말이 틀린지 객관적 팩트를 점점 종합해 보시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아니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롯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드 배치한데 자기 땅 내준 것도 아니죠. 사실은 국가가 수용한 거잖아요. 그게 롯데 그룹이 중국에서 보복을 받아야 될 죄입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4대 주권, 4대 3권, 3불정책? 그 말 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인데? 결국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중국에 대해서 굴복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강대강이라는 대치 용어 자체에서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원칙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분야 질의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남궁 국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외교안보랑 경제를 섞어서 드려야겠는데요. 간단하게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내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여소야대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와, 그리고 중국인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도입 당시에 제1동포, 우리 동포들의 참여권 문제랑 연관지어서 도입됐던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요. 경제 문제를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법인세를 더 낮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수 구멍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정기국회 등등에서 법인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같이 섞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고쳐야 될 게, 좀 전에 남궁 국장이나 김광덕 부사님 질문하셨거든요. 정명하고 제가 자세히 얼굴을 안 보고서 조합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명하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이었고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남궁 국장님 질문 주셨는데,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안의 심리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국회의원인데요. 그 당시에 외국인 투표권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은 외국에서 주지 않는데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었는데, 여야 사이의 의견도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표권을 주자고 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열면 결국 상대방도 열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해보자. 그 대신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것을 적용해보자 라고 그때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근데 그 1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제도를 돌아봐야 된다. 상호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는 것이 맞느냐,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우리 호혜적 태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그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그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특정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제일 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꼭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일 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법인세, 실제로 제가 그 표현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세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이대로 가면 거의 그 지금 한 60, 70조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나름 그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재정당국이 별도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세수상을 살피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높이면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보수당은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게 하자. 세원을 넓게 하면서 세율을 낮춰서 전체 세수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결국 그게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홍콩은 지금
지방세까지 다 지방세가 없다가는 것 같습니다. 홍콩은 그 법인세 지방세 합쳐 16.5%, 싱가포르는 17%, 그리고 대만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6.5%가 됩니다. 아니 16.5하고 26.4 이래 되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17%하고 26.4%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아 그럼 세율을 올려놓으면 그럼 투자를 더 안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그 경제는 이제 민생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에서요.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좀 많지만 딱 하나 질문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여권의 그 지지율이 그 오르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함께 경제 실적 부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쳐가지고 쌍둥이 적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 OECD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5%로 최근에 낮췄습니다. 또 5월에 취업자 수를 보면 35만 명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제조업 일자리 취업자 수는 좀 대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성장률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는 이제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주가 상승 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지금 제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국민들 민심을 얻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가 제 1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아쉽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금년도 성장률이 한국이 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맞췄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한 3-4%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1.5%가 절대 수치로 보면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진국 전체의 평균을 보면 1.3% 정도가 된다는 거 보면 선진국 수요보다는 조금 높다. 독일은 -1%가 된다고 그러고요. 일본도 1.3%, 네덜란드도 1%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버텨내고 있다.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정부적 자료를 보니까 IMF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초 체력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대외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자본들이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이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유치에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인가요? 왕세자인가요? 그분도 오셔서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약속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매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그분들에게 그 어트랙티브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좀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례 없이 사실은 뭐 인플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3년 전 2000년도 5월 달에 0.1%였답니다. 0.1%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였는데 지금 그 작년 5월 달 2년 사이에 8.5% 무려 0.1%가 8.5%로 2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미국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 상태에서도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 4월 달에 0.5%였던 것이 그 지금 금년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는 4%, 금년 6월 달에는 5.25%, 0.5%가 그 1년 사이에 5.25%가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그보다는 좀 낮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 실적, 그래서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래서 세수 부족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 전망에서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내후년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뭐 대통령의 이런 노력 같은 것도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면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도약시키는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일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방청석에 플로어에 또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들 드릴 텐데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됐습니다만은 이번 질문은 김병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께서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된 내용입니다만은 중국인 선거 투표권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은 있으신지 라고 질문 주셨고요. 강성웅 YTN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국론 분열까지 이루고 있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펼칠 그런 방안은 없을지 질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야당 측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연설 마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야당 측 반응을 좀 들어보고 이건 또 원내대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야당 쪽에 찬성한다 그러면 뭐 총선 공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것이 좀 초당적인 외교. 아 예. 저는 그 뭐 당연히 정당은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어디죠 저기 그 티벳. 티벳을 방문했던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강한 톤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 강한 톤의 비판은 중국 돈을 받고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티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고 뭐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중국 돈을 받고 와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게 칭하이밍 대사가 자기 당의 대표를 저렇게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방법과 언행을 통해서 하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 돈을 받아서 중국을 가느냐. 그 행사도 보니까 뭐 외교 행사라기보다도 그냥 관광 행사, 문화 행사더라고요. 관광 문화 행사에 왜 중국 돈을 받아 가느냐.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 돈 내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겁니다. 의연 외교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걸 저는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의연 외교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중국과 의연 외교도 해야 되고 일본과도 의연 외교를 해야 되고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의연 외교 해야 됩니다.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10시 반인데 지금 10시 반에 1분 지났습니다. 제가 그 들어온 질문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 질문 주신 분께는 우리 대표님께 그 토론이 끝났더라도 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동 한국 NGO신문 대표께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중요하지만 특권 특혜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의원 세비 감축,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 이하로 하자, 30% 감축하자 이런 것들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었고요. 김영석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께서는 비판, 비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의견은 어떤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섭 MBC 전 논설실장께서는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정치가 상대방의 실책에 기대는 천수답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바쁜 걸음 해주신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인 협회 토론회